하이브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8박 9일 동안 제주에 왔어요. 비행기에서 본 이호동 모습입니다. 이호동 지인집에 가방을 풀고 동네 산책 나갑니다. 이번 여행은 캠핑은 안 하고 지인집 산스입니다. 동폭으로 왔어요. 작은 항구인데 방파제가 독특합니다. 항구 한쪽으로 차박이 가능합니다. 말등대로 유명한 이호태우 해변으로 가봅니다. 이호태우란 이호는 동네 이름이고 태우는 제주도 전통배를 뜻한대요. 숙소에서 이호태우 해변으로 물놀이 갑니다. 해녀들의 쉼터가 있네요. 무료 야영장입니다.
물이 너무나 맑아요. 썰물 때라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조개 잡는 맛이 솔솔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 시원합니다. 문수물, 제주도 해수욕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용천수입니다. 문수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려울 만큼 시원합니다. 용천수는 바다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현상입니다. 밀물과 썰물 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조성된 원담이 있습니다. 원담 위로 한 돌 한 돌 걸으며 추억을 쌓아도 좋을 것 같아요. 텐트를 못 치게 묘목을 심어놨네요. 이오테우 해수풀장은 입장료 무료에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멀리 포장마차 거리가 불야성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